이쪽 살짝 고개. 어,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야. 열광적으로. 어, 여기 너무 멋있어. 아, 너는 연기가 안 돼. 안녕하십니까, 엘리입니다. 스테이시입니다. 어? 오늘 드디어 저희가 그곳 영화 속 파라다이스 마야베이로 갑니다. 저희가 여기 팜트리 호텔을 묵었잖아요. 여기 그 리뷰를 볼 때 그런 게 있었잖아. 어디서 도대체 모기가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아, 모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나? 그런 리뷰가 있어서 뭐 설마 문만 잘 닫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진짜 모기를 잡아도 잡아도 계속 어디서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얼굴만 빼고 아예 다 덮고 잤거든요. 눈밑이랑 귓볼을 물어서 하필 또 여기를 물었어. 아, 눈이 안 떠져. 간지러워 죽겠네. 엘리가 여기 뭐 망고 빙수? 빙수 검색을 했지 내가 또. 진짜 맛있대 거기? 망고 빙수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수박 빙수랑. 아, 좋았어. 거기를 가고 있는데 사실 조식도 이 지금 12만 원 가격에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랄 수 있지만 저는 볶음밥이랑 뭐 샐러드랑 베이컨, 오믈렛 요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조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피치전 와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그치, 좋긴 좋아. 나는 이 솔직히 말해서 숙소값만 아니면 한 3주 정도 있고 싶어. 쿠리쿠리. 쿠리쿠리 맞지? 저희가 날씨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그냥 날씨가 안 좋다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혹시 바꿀 수 있냐 여쭤봤더니 이미 전날 부킹이 다 완료가 됐고 그 배 선장님들한테 돈을 지불한 상황이라 그래서 그냥 가기로. 우리의 운을 믿어보자. 날씨 요정이잖아. 날씨 요정이야 진짜. 나는 아니지만. 너 네가 날씨 요정. 그래? 내가? 처음 듣는 소식인데? 액땜했잖아. 여기 액땜. 액땜했으니까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따라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I can do it. 이거 부어서 먹으래. 아, 그거 연유다. 그치? 연유 아니야? 연유 아니야? 연유야. 아, 연유야? 근데 사실 원래 망고 엄청 넣어주잖아. 그거에 비해서 비싼 편이긴 해, 여기가. 이거 얼마? 199바. 동남아에서 망고 빙수를 먹으면 좋은 게 냉동 망고가 아니라는 거? 1일 1망고 해야 돼. 망고도 알아? 망고도? 알지, 씨. 어, 망고 씨.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나라 팥빙수 같은 느낌이 아니야, 그 얼음 자체가. 그치? 이건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듯한 느낌이야. 우유빙수 같은 느낌이 어떤 아니야. 느낌인지 알겠어. 알지? 다 많아서 쇼츠를 보다가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크 매슨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명 유튜버예요. 100만이 마크 넘는. 매슨? 어, 마크 매슨이라고. 아, 세계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습니다라고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높은 자살률, 알코올 중독, 뭐 높은 스트레스 지수, 우울증 이런 게 많은 나라라고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에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 한국도 좋아한다고. 비판적인 영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 그 한국 여자 작가분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작가분이 그러더라고. 한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그게 경쟁의식을 갖고 산다. 영어 유치원 가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여자분이 말하기도 완벽을 추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마크 매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거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결과 위주고 완벽해야 된다는, 성공해야 된다는 유독 그 평가의 기준이 높아. 외적인 기준이. 것도 평가하고 약간 뭐 영어 발음도 평가를 그렇고 당하지. 그치. 뭔가 완벽한 걸 원해야 되고 능력만 인정해주면 되는데 외모적인 것부터 약간 평가하기 좋아하잖아. 우리나라처럼 생긴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나라도 없을 거야. 그지? 맞아. 이거를 보면서 나도 공감이 됐던 게 사실 우리가 떠돌이 생활을 한 가장 큰 이유도 한국에서 약간 그런 치열한 삶을 내려놓고 싶어서였잖아. 다른 나라도 그런 경쟁 심리가 있긴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약간 더 치열하긴 하잖아. 그치?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경제 성장도 이뤘고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이제 억누르고 사는 스트레스가 많겠지, 우울감이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지.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원래 처음에 가졌던 목표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지금 실패 중이야, 유튜브. 맞아. 걱정하시는 분들 꽤 계셔. 맞아. 내가 알고 있기는 주변에. 아, 대놓고 한 사람도 있었잖아. 대놓고 한 사람도 있었고. 너네 그거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돈 얼마 좀 버는데? 충격받았지만 그때. 뭐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취미생활의 일부로도 자리 잡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세컨 잡이자. 아니 구름이 더 많아졌어. 비 올 것 같은데? 비 오면 좋지 뭐. 뭐가 좋아? 오랜만에 우리 지금 얼마를 불태웠는데. 깊이에 있으면서 너무 좋은 게 길을 가다 보면 거의 가게마다 한 마리씩 고양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무조건 있더라. 거의 가게마다. 뭐 매대에 앉아있든 아이스크림 박스 위에 앉아있든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뻐해주고 고양이들도 사람을 안 피해. 오히려 막 와서 부대 막 이렇게 비비고 그치. 여기는 세븐일레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실 거 사가야 되지 않겠어? 눈이 계속 많이 부었다. 계속 점점 붓고 있어. 그지? 나는 콜라. 콜라 하나만 있으면 돼. 뭐 하는 너는 나의 선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갖다 놓어. 너는 나의 선물. 목소리는 화내는데 얼굴을 되게 귀여워하는 것 같다. 귀엽냐? 아니. 네버. 네버. 이거 맛있다고. 이거 맛있지. 이거 마실래? 아니, 난 콜라. 몇 번 얘기해 지금. 그렇게 대고 있어봐. 후기 가라앉을 수도 있겠다. 바로 만남의 광장 맥도날드 앞. 저희도 이제 선장님이랑 요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이렇게 샵에 가서 많이 비교를 안 해보고 그냥 깎았지만 여기 길에 오다 보면 아저씨들이 판례 같은 거 들고 계시거든요. 배너 같은 거. 그분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네고를 해보시는 게 훨씬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디 가지? 필레라곤하고 마야베이 그리고 원숭이섬. 원숭이섬 안 가는데? 난 갈 거. 나는 원숭이섬 가고 싶어. 여기 있습니다. 방금 현장님 만났는데 인상 너무 좋으셔. 착하시다. 웃는 게 너무 선하시다. 느낌이 좋아. 와, 물 맑은 거 봐. 저게 360-6652. 와, 물 맑은 거 봐. 여기도 되게 물이 많구나. 오, 좋아. 그래? 목섭. 날씨야 맑아져라. 나 운이 좋아. 나 지금 느낌이 좋아. 굉장히 그래? 좋아. 색깔 봐봐. 와, 이게 롱테일 말고 이런 투어보트도 많아서 당일치기 투어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치. 이렇게 맑은 물 태국에서 처음 보는데? 이 색깔 무슨 일이야? 사람 오지게 많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입장 제한도 하고 인원 규제가 그 빡빡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자. 자, 이렇게 마야베이에 입장합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아예 문을 완전 닫았었어. 맞아. 알지? 코로나 시국 때는. 물 봐. 여기서 수영하고 싶다 진짜. 여기는 수영이 안 돼. 수영 절대 금지. 여기는 국립공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피피섬이 끄라비야. 맞아. 끄라비시 피피. 피피. 그치. 마야 뭐 마야 동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절대 이런 거 수중생물. 건드리면 안 되고, 선크림 안 되고, 먹는 거 안 되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먹이 주면 안 되고, 드론 안 되고, 앵커 안 되고, 수영 안 되고, 수영 안 되고. 빡세죠? 나는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환경을 그대로 보호해야 하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가도 가도 멋있는 곳이 나올까? 우리는 정말 100분의 1도 안 돌아다닌 거잖아. 우리가 지금 가본 데가 인도네시아랑 태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본 데는 그게 다지. 저기 아니야? 아닌가? 아직 도착인가? 금방 오네. 와, 그 영화의 그 장면이네 여기. 근데 사람이
진짜 많다. 저희가 사실 아침에 올까 했는데 직원분이 추천해 주시기를 아침에는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하대요. 이거보다 더 많다고? 그나마 지금 저희가 온 시간이 제일 없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많아. 네, 파라다이스라고 묘사했는지 알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저기밖에 없는 거고. 맞아. 외부인한테 완전히 차단된 섬으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 거기서 뭐해? 취한 거 아니에요. 취했잖아. 썸네일 딴 거예요, 썸네일. 진이 꼭 그 더 빛이 포스터 같이 찍고 싶다고 해서 썸네일을 찍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때? 미쳤어. 나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 빛에 대해서 알려준 그 영화도 영화인데 그 친구 왔었다고 했잖아, 성화. 그 성화라는 친구가 보고 싶네, 여기 오니까. 한 십몇 년 전에 둘이 푸켓 여행을 했었거든. 그때가 좀 그리워. 여기 오시기 전에 그 더비치 영화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 여기에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수영하다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와,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 아까 저런 데다가 집 짓고 대나무 집 짓고 코코넛 따먹으면서 물고기 잡아서. 내가 프리다이빙 하니까 고기 잡아. 그러니까. 너는? 나? 난 집 짓을게. 네가? 난 힘쓰는 거 자신 있으니까 내가 대나무 모아다가 집 짓고. 근데 집 짓으려면 머리가 좀 좋아. 뱀 물리면 어떡하냐, 뱀. 내가 말지 돌돌돌. 좀 앉아있다 가자. 너무 좋았지? 나는 여기 또 오라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 모래가 그 무슨 설탕? 파우더 설탕? 그냥 파우더 같아. 그치, 밀가루 같다. 밀가루.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에 뭐 하세요? 저기요. 피피섬은 솔직히 당일 투어로는 너무 아까운 감이 있어요. 이제 롱테일 보트만의 또 감성이 있더라고요. 어때? 롱테일 보트 추천드리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 고민했잖아, 올까 말까. 근데 아, 여기 오기 너무 잘했다. 여기서 반나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멍 때리면서. 이제 필레라곤으로 간다. 아, 너무 좋다. 바다 진짜 뛰어들고 싶다. 오, 진짜. 와. 아니, 왜 여기가 파라다이스인지 알았어. 와, 지금 한 달 반 만에 비 오는 건데? 이거 맞아? 한 달 반 만에 근데... 비가 처음 오는데. 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 처음으로 마스크야. 핀 없지. 잘 안 닿는데 손 있어. 뒤에 배 간다. 처음이야? 와. 거 봐, 이제 안 빠져 죽지. 엘리야, 이쪽으로 가봐. 이쪽 너무 예쁘다. 와. 비 오니까 더 좋다, 나는. 솔직히, 그지? 저 이제 들어가서 놀다가 살짝살짝 뭐 쏘는 게 있어서 올라왔거든요. 너무 좋았어. 지금 몸을 사려야 되니까, 왜? 약간 술 취한 것 같은데? 분위기에 취했어. 아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날씨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을 것 같고, 맞아, 지금처럼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
원래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비 올 때 다이빙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 비, 그리고 물 속에서 듣는 빗소리가 빗소리가 진짜 좋거든. 그거 잔디 앞머리 때문에 머리를 그거 맞아 지금 머리? 머리 예뻐 괜찮아. 우리 나중에 끄라비 가게 되면 여기 한번 더 올까? 여기 너무 좋은데? 저희 오늘 너무 좋아서 끄라비 갔을 때 다시 와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나 이 아저씨 명함 갖고 가고 싶은데? 직접 아저씨한테 연락하면은. 아 근데 우린 끄라비에서 오는구나. 그치. 이 아저씨가 끄라비 안 계시지. 아, 어리석은 생각. 일리야. 진짜 우리가 날씨복은 없어도 항상 인복은 있어. 그랬던 것 같다. 지금 아저씨도 너무 좋으셔. 여기 위에 봐봐. 이쪽 설정 고개. 어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치. 잘하고 있어. 막 열광적으로. 어 여기 너무 멋있어. 썸네일? 아 너는 연기가 안 돼. 썸네일? 썸네일인데 다시 해봐. 그 해볼게. 디카프리오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그 아름답잖아. 그 장면을 묘사해봐. 알았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지마. 쓰레기야. 구독 누르라고 해 빨리. 구독 좋아요. 그치? 파인애플 전문가로서 진짜 단 거는 이 안에 대까지 먹을 수 있잖아. 맛있다. 썸네일 찍어. 썸네일? 우리 이따 뭐 먹을까 저녁에? 사람 계속 기다렸던 데 있잖아. 아쿠아. 아쿠아 식당? 내 리뷰를 봤는데 직원분들 다 친절하시고 여기 감튀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케이. 또 못 먹은 게 한. 파스타는 쏘쏘. 구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 분위기 모두 좋은데 그걸 상회할 정도로 밥이 맛이 없어요. 앵간하면 가지 마세요. 갈 거예요. 여기 그냥 갈까 그럼? 그래.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와우. 맞아. 미친 듯이 맛있다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시장이 반찬이야. 지금 우리가 시장하고 그지?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얌전한 고객인 거죠. 들어가서 놀지도 않고 제가 또 특히나 그러니까 스노클링 물고기 봐라 자기 식빵도 있고 오리발이랑 다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따뜻해. 진짜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거 한 입에 넣으면 내가 이따 마사지 한 입에 넣고 절대 빼면 안 돼.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돼. 아니면 네가 써. 네가 한다고 한 거야. 오케이. 5 4 3 2 1 이거 좀 나왔어. 봐봐 좀 나왔어. 끝. 내가 이겼어. 아니. 끝. 와. 나 방금 상어봤어. 그래? 베이비샵. 와, 물 색깔 미쳤다. 물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서 다이빙 해도 되겠네. 그치? 그 안에도 너무 멋있다, 동굴. 아까 우리 필레라군이 6시 반 정도 되면 물이 다 빠진대. 오후. 오후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에 오면 투어 배랑 롱테일 때문에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150척. 150척 정도가 있대요. 근데 편하게 수영하려면 한 4시 정도? 그래서 선셋을 보러 오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와 물고기다 물고기. 가서 밥 먹자. 자리 없어? 아 기다려야 되나? 아 뭘 먹어야 되냐? 타이푸드도 있어? 고기 먹고 싶다.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아 그래요? 땡큐. 웰컴 스네. 와 사람 손님 진짜 많다 여기. 여기 돈소비빔밥 하나요. 해산물 파스타 하나. 해산물 파스타 하나랑 물놀이 후에는 뭐다? 라면. 원래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라면이 없으니까 일단 똠얌꿍을 하나 시키자. 그래. 난 똠얌꿍 땡기거든 지금. 양고기 스테이크 있다. 양고기 스테이크 얼마야? 700바트. 너무 비싸네. 28,000원. 고기 좀 먹어줘야 되잖아. 지금 기력 그치? 딸리잖아 우리. 안심 하나, 똠얌꿍 하나, 파스타 하나. 손님 진짜 많다. 진짜 항상 여기는 만석. 한강라면집을 하나. 길리섬하고 피피섬하고 우리가 좀 비교를 많이 했잖아. 그치, 여행하면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길리섬이야, 피피섬이야? 길리가 그치? 나는 솔직히 너무 그 넘사벽인 게 거북이. 아 거북이 보시는 거? 거북이가 진짜 넘사벽이긴 한데 예를 들어 기간이 어느 정도야? 일주일이야. 너무 매력이 달라. 근데 나는 정했어. 나는 피피섬이 맞는 것 같아. 왜?
에어컨 때문에? 아니 커피? 뭐가 있고 없을 떠나서 섬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길리보다는 난 히트섬이 좀 더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는 사실 편의성 때문에. 아, 편의성은 있지. 여기는 프랜차이즈 다 있고, 여기는 진짜 24시간 메디컬 센터가 너무 많아. 병원도 있고. 그거다.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들하고 여행을 가, 그럼 난 길리고. 가족이야. 내가 만약에 아이가 있어, 그럼 무조건 히트지. 길리도 좋아. 근데 히트섬이 뭔가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냥 뭐 어쩌냐고 잘 나오네. 냄새가 지금 미쳤어. 와. 맛있어? 얼큰해? 약해, 약해. 아, 약해? 응. 불매워? 아니야, 매워. 매콤해. 근데 그 똠양 그 특유의 향신료 향이 강하지 않아. 맛있어. 잘 먹네. 너무 맛있다. 와. 먹어봐. 약간 오버쿡된 것 같은데? 이거 미디움 아닌데? 뭔가 쿰쿰하다. 이거 드라이에이징인가? 이렇게 유명한 식당인데 정직하게 평가를 해줘야지. 스테이크는 별로. 여기는 아쿠아 레스토랑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반사바이라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사지 받고 어제 예약해놨거든요. 저희가 가본 데 중에 제일 잘하는. 여기 피피섬에서 최고예요. 오늘 마사지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쓰. 바이.